이번 영상 뭐죠? 자의식 과잉 특징. 뭐라? 자응식? 어, 발음 진짜 너무 안 좋다. 위에 봐. 자의식 과잉 특징. 어떤 사람 보고 자의식 과잉이라는 거지? 아, 약간 그거다. 신경을 안 쓰는 썩척을 하는 사람 특징인가? 썩척이요? 한번 봐보자. 모르겠어. 나도. 엄마. 시작하죠. 가시죠. 하나, 둘, 셋. 나 어제 진짜 창피했던 일 있었거든? 야, 그럼 창피한 것도 아니야. 그때 기억나지? 나 지하철. 나 아직 얘기 안 했는데. 나 진짜 대단하지 않아? 어? 나 진짜 웃기다니까. 쟤는 왜 저래? 야, 뭐 하냐? 아, 오늘 선크림 안 발랐대. 안녕. 아, 거기가 아니고 여기. 안녕. 귀엽네. 아, 근데 뭔지 알아? 완전 나 드라이네. 이 방금 여성분의 표정 뭔지 알아? 야, 나 어제 진짜 창피했던 일 있었다고. 그래, 나 지하철 번호따가. 안 끝나는 지하철설? 나도 진짜 또라이야. 넌 진짜 또라이야. 나 좀 그 지하철에서 내가 아우라가 좀 풍기는 그런 스타일인가? 넌 좀 약간 또라이 같은 아우라가 풍기긴 내가? 하지. 내가? 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이건가? 아, 그러니까 자의식이 자기를 너무 그건 것 같은데? 좋아하는 거야?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로 풀려나가려고 하는. 지하철 이야기 하는데 번호따인 썰 말하고. 아, 그러니까 관종기가 있네 약간. 그러니까 넌 그거 별거 아니야, 나는 뭔가 이런. 아, 뭔지 알 것 같아. 어, 그 힘든 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인가? 살짝 나대는도 그런 건가? 아직까지는 감이 안 와. 감이 안 와 아직까지. 시작할까요? 야, 그건 왜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거야? 이거? 내 빛나는 미모의 비법이랄까? 그러고 왔어? 응, 왜? 아니, 특이해서. 학교 오는데 슬리퍼? 아, 난 겨울에도 왜? 이러고 다니는데? 불편함. 그니까, 그니까. 편하다고? 발냄새 날 것 같은데? 둘이 싸운다. 휴어인 요정이라 발냄새 안 나지롱. 아,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.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안 쳐다봐? 설마. 아, 배틀이네. 난 자존감 높아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편. 희원이는 진짜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. 그게 매력이야. 아, 난 진짜 아니, 그런 거 모르겠던데. 사람들이 아. 쳐다보는 거. 넌 그런 걸 의식해? 아니 뭐 의식한다기보다는 서로 저격인데. 명품백. 맞도링. 그건 그거잖아. 이 여자애가 명품백 가지고 왔잖아. 그러니까 얘가 사람 의식 안 한다 했잖아. 그 여자애 생각에는 명품백 있으니까 의식하는데 아닌 척한다 이거잖아. 근데 그게 순전히 이뻐서 산 걸 수도 있잖아. 근데 이 여자애 생각으로는 그럴 거야. 아, 너가 이 사람 아. 생각을 아. 대신해서 말해준 거야. 방금 그 눈빛이야. 비인이네. 너 아니면서. 와, 그렇지. 아니, 와, 너 이번에 진짜 잘 맞은 거 같아. 너 맞는 거 같아. 와, 나 깜짝 놀랐다. 잠깐 보니까 그거 같아. 자기한테 관심을 쏠리게끔 하려고 하는 게 자의식이랑 좀 있는 것 같아. 관심 안 뺏기려고 서로 그러게 하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야, 니네 환승연애 마지막 화 봤냐? 당연하지, 미쳤어. 미쳤지. 완전 미쳤어. 봤다고? 오늘이 봤다 쳐. 근데 나는 전 남친을 한 번쯤은 보고 싶기는 해. 근데 또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 챙겨주는 거 본다? 아, 절대 못 보긴 하겠는데. 그치, 절대 못 보지. 윤이요. 응? 어? 왜? 왜? 너 계속 이러고 있어. 어? 아, 귀여워. 아. 너 계속 입 벌리고 멍 때리잖아. 아, 내가? 내가 진짜 그랬다고? 너 자주 그래. 나 자주 그래? 어. 아, 저 미쳤나 봐. 아, 정말 이 표정 보이지? 아니, 나는 옛날 대학생 하면서 이거 많이 봤어. 이 표정 본 것 같아. 그치? 어. 아, 이거 뭔지 알아요. 사실 아. 이거랑 좀 비슷한 애들이 좀 있어요. 아이유병? 뭔지 알아요. 이건 여우인가요? 네? 여우라 말해. 여우는 아닌데 근데 뭔가 서로 지금 신경전이 보이긴 해요. 신경전. 아, 재밌다. 다시 보여줘봐. 다시? 아니야. 아, 너무 웃겨. 빨라. 자기 위주로 가잖아. 그러네. 그러네. 울어버렸지? 다 없었어. 아니구나. 소라게야. 뭔지 알겠다. 뭔지 알겠다. 수빈, 오징어 게임 봤어요? 오징어? 안 봤구나.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. 뭐 오징어가 나오는 건가? 나 오징어 좋아하는데. 버터구이, 오징어, 맛돌이. 알면서. 아, 갑자기 오징어 먹고 싶다. 나 오징어 사줘, 오시가. 네?
이렇게 땡길 때 갑자기 사오면 완전 감동이겠다, 그치? 그렇게 먹고 싶어요? 난 땡길 때 바로 먹는 게 맛있던데, 그치? 나는 땡길 때 바로 딱 먹는 걸 좋아해. 근데 보통 사람들이 땡길 때 딱 먹는 걸 좋아하긴 하죠. 좋아하지 마. 뭘요? 다쳐. 아, 이게 무슨 맥락이야 지금? 그러니까. 아니 잠깐, 이 영상 오늘 뭐라고? 자의식 과잉 특징. 제목 조금 바꿔도 되겠다. 왜요? 의식의 흐름 특징. 그러니까. 노맥락. 안돼. 근데 자기만의 세상이 있나 봐. 그러니까. 이게 대화가 되냐? 나는 지금 아예 지금. 나 어지러지리 좀. 아까 너가 말한 게 딱 맞다. 자기 위주로 풀어나가는 거. 딱이다.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물어봤는데 자기도 오징어 좋아한다. 오. 한 번씩 너가 그러긴 한데. 한 번씩? 달라요. 아, 이다. 알겠어요. 무슨 말 왜요? 나랑 희원이 무슨 사이인지 알고 있어? 뭔가 아무런 사이도 아닌 썸 타는 사이? 근데 왜 그래? 뭐가요? 나한테 되게 커. 희원이는. 아, 뭐 앞으로도 잘 키워나가세요. 아주 무럭무럭. 뭐? 알고 있어. 상처받은 거 아니지? 네? 거절한 것 때문에. 뭘요? 요즘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. 계절이 바뀌려 해서 그런가 전남친 생각이 나거든? 근데 걔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걔 옆에 있는 나만 생각이 나는 거 있지. 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슬프지? 응. 아, 난 이 계절이 바뀔 때 공기랑 온도가 주는 뭐랄까 그 오묘한 느낌이 너무 좋아. 그쵸, 오묘하죠. 저 좋아해요. 좋아하지 마. 너가 좋아하는 것들은 널 아프게 해. 뭐야? 아니 뭐야? 저 이제 정신 이상해. 나 못 볼 거 같아. 나 진짜 못 볼 거 같아. 아, 나 이러면은 선배 왜 쌉소리 하세요? 형 그럴 것 같아. 와, 아니 진짜 어지러워.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. 씨, 이거 독백을 하고 있네. 이거 너 돼? 아, 나 안 돼. 너도 안 돼, 이거? 그러면 너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? 말을 안 하지. 나도. 어, 말을 원천 차단해야 돼. 니도 한 번씩 하잖아. 달라. 달라. 조금 달라. 아, 약간 달라. 어. 그리고 이거 말을 하면 혼자서 이제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된다. 맞아.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. 어, 맞아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맞아. 뭔지 알아.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해서 말 안 해야 된다. 정신이야, 선배님. 응?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한테 신경을 잘 안 써요. 저도 그렇고. 뭔 소리야? 아니.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서. 뭐 카메라 같은 거 있나? 말 잘했네. 형이야? 형이 말하는 줄 알았어. 무슨 일 있어? 아니요. 무시가. 나 희원이가 조금 거슬린다. 어. 아, 왜지?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. 걔는 좀 외동인 것 같아. 선배도 외동이잖아요. 나? 아니 난 다르지. 난 특이 케이스라. 선배님. 누구 말인데 이거? 내가 아세요?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졌을 때 되게 거슬리는 거. 막. 참. 자신의 결함마저 사랑할 줄 아는 게 진정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. 그래. 자연씨 오늘 망하고. 근데 배틀이다. 너 나 싫어해? 아! 와우, 뿅! 아니? 왜? 아, 솔직하게 말해도 돼. 나 진짜 괜찮아. 아,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? 아, 그렇게 말하지 마. 원래 내 스타일이 좀 털털해서 여자애들이 막 가끔 서운해하기도 하고. 근데 그거 알지? 내 스타일이 원래 좀 마음을 천천히 주는 편인 거. 너 스타일? 아, 혹시 내가 너한테 마음을 빨리 안 준 거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그럴까 봐. 내가 왜 섭섭해? 아, 그래도 나 한 번 마음 주면 되게 잘 챙겨줘. 의리 봐라. 와, 졌다. 왜 잘할 것 같아요? 와.
희원이 오늘 사진빨 괜찮은데. 와. 희원아, 넌 항상 예뻐. 아, 현투, 날 위한 조금 더 참신한 칭찬 없어? 이쁘다는 말은 좀 뻔한가? 나는 예쁘다는 말이 그렇게 기분 좋진 않더라. 와. 왜? 되게 외적으로만 평가하는 말이잖아. 와, 진짜 특이하다. 아니 보통 예쁘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지 않나? 나 진짜 특이한가? 왜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? 특이하지. 유니크. 여기서 이 남자는 진짜 순한 거야. 이런 모습이 반한 거야. 그러니까? 그럴 수가 있어? 이 남자도 저것이 과인가? 아, 얘는 좀 다른 여자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. 그리고 특이한 게 좋은 건 줄 아네. 그니까 남들이랑 다르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한테는 이게 좋은 거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. 그것 때문에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런 관계를 여자들이 많은 무리에서 좀 봤던 거 같아. 그러니까 같이 알바하면서 이런 상황을 봤었어. 맞아, 알바하면서 나온다. 분명히 봤었어.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 무리에서는 이런 게 꼭 있어.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. 나는 내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? 왜 잘 모르겠지? 분명히 있었어. 분명히 있어, 맞아. 유니크해, 넌. 근데 사람들은 특이한 걸 싫어하면서 하나. 좋아하는 것 같아.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기.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달까? 둘. 모두가 나에게 신경 쓰진 않는다는 점을 깨닫기. 아, 내가 하는 말 조금 어렵지. 고차원적이라. 뭐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된 건데? 처음부터 이해가 안 돼. 알겠다.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 거야? 자꾸 거슬리는 이유. 똑같아서. 자기 모습을 보는 거 같아서. 역시 마지막에 팍 나눠준다. 재밌다. 재밌다. 이번 거 진짜 재밌었어. 그러면 희원이도 이걸 고치려면 희원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만나야 고쳐지겠네? 이런 테라피라고?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돼. 근데 나는 굳이 고칠 필요가 있나? 남한테 피해 안 주던데. 아 이거? 거슬리잖아. 아니 거슬리는 거는 다른 사람도 내가 충분히 거슬릴 수 있는 거잖아. 그러네요. 주변 사람이 이런 사람 있으면은 나는 이제 자기 얘기만 하고 어필만 하니까 그냥 대화를 별로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아. 그러니까 본인만 더 외로워지는 거죠. 난 그냥 진짜로 근갑할 것 같아. 오 그래. 오징어가 좋아? 다름을 인정할 것 같아. 응. 인정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. 아~ 덮고. 나랑 친해질 사이가 아니니까. 아, 그렇죠. 아, 친해질 사이가 그래. 아니니까. 주변에 누가 남을지 나는 그게... 아까 현뚜. 현뚜. 걱정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처음에만 특이하지 나오면 이제 얘가 뭘 하든 말 신경 안 쓸 것 같아. 나도 맨 처음에는 궁금해서 오,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, 해가지고 관심이 맨 처음 갔다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이제 맛있게 되네. 맞아, 그러게 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사촌인 척 하는 거 보이는 게 그러면 이제 썩 좋진 않은 거 같아. 그렇죠. 근데 나는 이 정도는 순한 맛이라고 생각해.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이거 그럴 수 있어, 이 정도는. 그럴 수 있지. 이 정도는 괜찮아. 마음이 없네. 여기까지 할까요? 응. 네.